그래?
같이 살아 나가보려고 합니다. 애플워치가 발레빠 기능이 있고 그리고 운동 기능이 좋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너무 사고 싶어서 저한테 퇴직 선물? 저에게 주도 퇴직 선물로 저에게 선물하고자 사보려고 조금 저렴하게 사보려고 중고 거래를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회사 갔다 와서 짐 좀 정리하고 지금 또 누워서 다리 마사지기 하고 있습니다.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오늘도 회사를 갔다 왔는데 내일 넘기는 거는 이제 저의 몫으로 그래서 업체분들한테도 오전까지 꼭 와주셔달라고 말씀드리고 또 다행히 퀵도 아침에 도착을 한다고 해서 내일 한 10시, 11시쯤까지 또 회사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일이 되게 바쁘게 된 게 원래는 오늘 그 베이킹 클래스를 들으려고 했거든요. 케이크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클래스 듣고 제가 또 그 아웃백 부메랑 회원인데 또 소멸 예정 포인트가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 6,000포인트? 모여진 게 있어서 그거를 다 써서 또 12월의 마지막에 또 맛있는 아웃백 치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먹고 맛있는 거 만들고 하면서 일정이 바쁘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자질구레한 서류 업무 같은 거나 이런 거 마무리하고 내일은 좀 즐겁게 여유 있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저는 좀만 다리 마사지기 좀 하면서 쉬다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몰랐는데 하게 된 계기가 그 발레 쌤 중에서 제가 월요일 수업 진행해 주셨던 쌤이 이거를 사셨다면서 발레바 기능이 있어서 너무 편하다고 음악 들기도 편하고 하면서 막 사시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발레바 기능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 유산소 뛰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캐시워크로 만보기 체크만 하는 거는 정확한 제가 달렸을 때 칼로리 소모나 심박수나 이런 걸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봤는데 80. 오. 너무 깨끗해서 이게 죄송해요. 생각 덕 시계 친데 사용법 좀 찾아가면서 만져봐야겠네. 저는
이거 마저 마무리하고 씻고 출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한 개 줬어요. 제가 한 개 줬어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저 자신한테도 뭐 코로나로 올해 한 해가 되게 빨리 가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사실 어떤 다른 분들한테 많이 힘든 한 해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올해를 끝나면서 이직을 한 거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1년에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결심을 한 해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되게 변화가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즐겁게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해이기도 해서 내년에도 그런 즐거움 그렇게 즐겁게 열심히 사는 마음가짐을 안고 지금과 같이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주어진 상황 안에서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남았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2020년 다 모두들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2021년에도 조금 더 행복해지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0년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해피 뉴이어 되시고 다가오는 소띠 해에도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렇게 집에서 남은 남은 두 시간을 보내면서 씻고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할 것 같고 내일은 저 친구 커플이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남자친구랑 해서 4시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수다 떨고 되게 건전하게 할리갈리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어서 얘기하면서 4명이 도란도란 조촐하게 새해 맞이 집들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2020년 12월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1월 1일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수다 떨고 지금 집에 와가지고요. 조금 배부른 상태예요. 사실 이번 주는 클린하게 먹어야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좀 원없이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서 다행히 이제 4일부터 발레학원은 수업이 가능해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수업도 들으려고 하거든요. 월요일날 첫 새 직장에 출근도 하고 발레도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열심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식단도 열심히, 새로운 직장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발레도 열심히, 세 가지 모두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일단 조금 소화 좀 시키고 다리 좀 마사지 하면서 몸 좀 녹이고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 여러모로 모든 방면에서 더 열심히 하는